유전자는 글자다. 아, 글자는 뜻이다. 그렇죠. 그래서 유전자가 뜻을 나타내는 글자이기 때문에 그 글자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여러분이 편지를 씁니다. 편지는 뭘로 써요? 글자로 씁니다. 문자를 보냅니다. 문자는 글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뜻입니다. 그러다가 여러분의 뜻이 바뀌면 그 글자가 바뀌어야 돼요, 안 바뀌어야 돼요? 예. 생각이 달라지면 다시 지우고 다시 써야 돼요. 그가 꼭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속에 뜻이 달라지면 여러분 세포 속에 글자가 달라지게 돼요. 아, 중요한 얘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은 유전자와 환경의 관계. 환경이라는 것을 한번 얘기해봤어. 환경. 자, 환경이 변하면 여러분 유전자도 변해야 돼요. 그래서 환경에 맞추어서 살아가야 돼. 그렇죠. 자, 한번 이걸 봅시다. 여러분, 집돼지가 있고 산돼지가 있습니다. 집돼지, 산돼지. 예. 집돼지하고 산돼지는 돼지는 돼지예요.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해보면 똑같아요. 돼지니까. 개하고 늑대도 유전자 검사하면 똑같아요. 근데 늑대하고 개는 달라요. 돼지도, 돼지는 돼지인데, 집돼지하고 산돼지 달라요. 집돼지는 빨리 뛰지도 못해. 살만 쪄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이 주둥이도 어때요? 주둥이도 그냥 짤막합니다. 하여튼 털도 다르고 다 달라요. 자, 그런데 산돼지하고 집돼지하고 같은 거다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물론 산돼지를 잡아다가 집에서 키워보면 집돼지 같아요. 뭐가 달라진 거예요? 환경이 달라진 거예요. 환경.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걸려. 아마 수십 년이 걸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간단한 거는 집돼지를 산으로 보내면, 한 1년 만에, 돼지가 새끼를 3개월 만에 한 번씩 낳거든. 3개월 후에 새끼 낳으면 조금 더 산돼지가 돼 있고, 또 3개월 후에 새끼 낳으면 더 산돼지가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3개월 후에, 9개월 후에 새끼 낳으면 완전 산돼지야. 환경에 점점 따라가는 거예요. 놀랍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외부적 환경, 외부적 환경이 변하면, 그 사는 환경이 변하면 이게 유전자가 달라져요. 그래서 제일 표가 확 나는 거는 뭐가 없어져요? 이 송곳니 이렇게. 그런데 최근에 이 아프리카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요즘 코끼리에
상아가 없어져. 가만히 있어. 산돼지에 뭐가 없어진 것처럼? 네, 송곳니가 없어진 거죠. 자, 보시면. 아프리카 코끼리의 긴 상아가 특징입니다. 이건 상당히 필요한 거예요. 상아는 코끼리의 엄니로 먹이를 찾고 나무를 캐는 등 자신을 보호하는 데 중요하게 쓰입니다. 그런데 최근 상아 없이 태어나는 아프리카 코끼리가 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코끼리 상아 없잖아. 상아가 있으려면, 상아를 만드는 물질을 생산하는 뭐가 있어야 돼요? 상아 유전자가 있어야 돼. 예. 네. 근데 지금 이 코끼리가 상아가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유전자는 아직도 있어요. 상아 유전자가. 있는데 그 유전자가 꺼져버렸다는 얘기. 그래서 유전자가 켜지느냐 꺼지느냐에 따라서 그걸로 환경에 어떻게 뭔가 환경에 적응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코끼리들이 이 상아가 없어지는 그 이유는 환경의 변화는 변화인데 외부적인 환경의 변화가 아닙니다. 내면의 환경의 변화야. 아시겠죠? 예. 자, 무슨 일 때문에 그런가? 왜 그럴까요? 뭐냐면 이 코끼리들이 살고 있는 그 서식지는 변한 게 아니에요. 같은 서식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자, 어떤 일이, 뭐 때문에 그런가? 바로, 이제 유전자군이 변했다. 즉, 이 상아를 만드는 유전자군이 꺼졌다. 변화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다. 자, 1980년대 100만 마리 이르던 아프리카 코끼리는 현재 40만 마리도 남지 않았습니다. 와, 많이 죽었어요. 그렇죠. 왜 죽었어요? 예, 네, 이 상아 때문이야. 네, 밀렵꾼들이 코끼리를 죽여서 상아를 자르고 총소리가 빵 났습니다. 코끼리들이 무서워서 와 도망을 갔어. 도망가서 보니까 식구가 24명이었는데 한 코끼리가 없어. 그래서 이제 다 시간이 지나고 그 자리로 코끼리들이 돌아가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제일 큰 수컷 코끼리, 대장 코끼리가 쓰러져서 죽어 있고 뭐가 잘리고 없어? 상아가 잘리고 없어. 그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또 한 이틀 후에 또 빵! 그래서 또 상아 자리. 그럼 코끼리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상아 때문에 우리가 죽는구나. 총을 든 사람들이 나타나서 우리 코끼리를 죽이는데 무엇 때문에 죽여? 상아 때문에 죽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마음이 들까? 살려면 상아가 없어져도 되겠다. 네. 그러면 엄마 코끼리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내 자식들은 상아가 없으면 좋겠다. 네. 그래가지고 여러분 상아 만드는 유전자가 어떻게 돼? 꺼져버려요. 자, 코끼리들이 유전자를 알까요?
모르지. 그 코끼리들이, 아, 이게 상아가 웃어야 사는구나. 상아 유전자를 꺼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끄는 거 아니에요. 코끼리들은 자기 유전자를 끌 수가 없어. 끄고 켜고 할 수가 없어. 유전자를 끄고 끄기도 하고 켜기도 하고 유전자를 조절하는 것은 어느 차원이다? 인간의 차원도 아니에요. 어느 차원이다? 초인간적 차원. 초자연적 차원이야. 우리 인간은 그냥 선택할 수밖에 없어. 우리는 유전자라는 것도 있다는 것이 알긴 알아. 근데 내 손으로는 끌 수가 없어. 누군가가 초자연적인 차원에서, 초인간적인 차원에서 누군가가 꺼줘야 꺼지는 거예요. 코끼리도 마찬가지. 코끼리는 유전자, U자도 몰라. 그러나 코끼리의 뜻하고 그 초자연적인 차원의 뜻하고 어떻게 맞아떨어지면 코끼리가 원하는 현상이 일어나. 놀랍죠? 그렇죠?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모든 환자들은 다 낫고 싶죠. 그런데, 그런데, 낫고 싶어도 안 낫는 사람이 있어. 유전자의 변화가 안 와. 왜 그럴까요? 내가 빨리 낳아야지. 낳기만 낳아봐. 이놈의 새끼 내가 절대로 가만 안 둔다. 뭐가 안 변해서요? 네, 내면의 환경이 안 변해. 그것 때문에 병이 났는데. 그게 안 바뀌는. 그런데 나는 낳고 싶다. 왜 낳고 싶어? 그 놈의 새끼. 내가 죽여버려야지. 그러니까 내 뜻과 그 초자연적인 유전자를 변화시킬 수 있는 초자연적인 그 차원의 뜻이 일치가 되면 그렇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 일치가 돼요? 내가 낳아야지. 내가 이제 낳는다면 나는 지금까지 살아온 그런 식으로는 살지 않겠어. 그렇죠. 나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볼 거야. 그러면 일치가 되는 거야. 그러면 기꺼이. 자, 그래서 여러분. 이 환경에는 두 가지 종류의 환경이 있습니다. 외부적 환경, 그 다음에 내면적 환경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일란성 쌍둥이에 대해서 여러분이 들었습니다. 뭐가 달라요? 외부적 환경은 동일합니다. 뭐가 달라요? 내면이 달라요. 그래서 유전자도 내면의 환경에 반응합니다. 사실 이 외부적 환경도 유전자에 틀림없이 영향을 미치지만 이 내면적 환경이 더욱더 유전자에 강력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참
금붕어가 조그맣잖아요. 그 금붕어를 풀어줘서 큰 호수에다 키우면 어떻게 되게? 그 금붕어가 알 낳고 또 알 낳고 하다 보면 큰 고기가 돼요. 그러나 어항 안에서는 절대로 큰 고기가 안 돼요. 네, 외부적 환경에 따라서 물고기의 사이즈도 변해요. 사실 여러분이 이제 그 화분 화초 기르는 거 좋아하시는데 큰 거를 조그만한 화분에 심으면 어떻게? 응, 그 화초도 조그만해져요. 그래서 사람은 어디서 놀아야 된다 그래요? 큰 물에서 놀아야 돼. 큰 물에서. 이게요, 정말 다르더라고요. 제가 사이판이라는 데를 가봤는데, 섬이 조그만해요. 뭐, 섬, 이렇게 좀 길쭉한 섬인데, 이제 세로로는 뭐, 한, 이쪽 끝에 저쪽 가려면 한 1시간 걸리지만, 가로로는 뭐, 그냥, 뭐, 한 20분, 아주 조그만 섬이에요. 근데 그 섬에서는, 10분 차 타고 가는 거를 상당히 멀다고 생각하더라고. 제주도 그렇죠. 네. 네. 사실 제주시하고 서귀포시하고 자동차로 달리면 얼마 만에 가요? 30분. 그런데 그거를 장거리 여행으로 알고 있어. 네. 장거리 여행 아시겠죠? 네. 그 우리 육지에 사는 사람들이 그 우습다고. 그러면 서울서 속초 못 오지. 그런데 미국 가면요, 뭐, 4시간, 5시간 운전하는 거? 그 뭐 간단하게 생각해. 그러니까 유전자는 무엇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고? 그 내면의 생각에 영향을 받으니까 큰 땅에 살아야 돼. 그래서 산을 봐도 어떤 산을 보고 살아야 돼? 적어도 설악산 정도는 보겠지. 사실, 예. 그래서 또 산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뭐 되어 있어요? 바다도 있고, 대양도 있고. 그런데 다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참, 햇빛도 안 들어오는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여러 명, 막, 50명, 100명이 막 복작복작 하면서 거기, 거기서 맨날 하루 종일 컴퓨터만 들여다보고, 이거 보통 일이 아니야. 아시겠죠? 요즘 젊은이들이 그렇게 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유전자는 확실히, 외부적 환경에도 영향을 받아. 그 돼지는, 외부적 환경만 변했지, 내면의 환경이 변한 거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환경, 외부적 환경과 내면적 환경이 함께 변하면, 놀랍게 유전자를 변화시킬 수 있다, 이 말이야. 그것이, 그렇죠. 그것이 바로 뉴 스타트다, 이 말이에요. 예, 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은 유전자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우리는 없어. 그, 이딴 사람 손들어 보세요.
저 있다는 사람아, 저기 하늘나라 차원이야. 아시겠죠? 우리는 없어. 그러나 우리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 그렇죠? 어떤 내면의 환경을 선택할 것인가? 어떤 외부적 환경을 선택할 것인가? 그 선택권은 우리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선택을 하면, 그래서 돈이 제일 중요하면, 내면의 환경, 외부적 환경, 이런 거 필요 없어. 우선은 뭐예요? 돈 벌어야 돼. 이렇게 되면 외부적 환경도 엉망이 되고, 내면의 환경도 엉망이 되죠. 그러니까 딱 병락이 딱 유전자가 변질되게 딱 좋은 선택이야. 아시겠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 버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되면 뭐 먹는 것도 어떻게 그냥 라면만 먹을 거고 그냥 뭐 밥 굶기가 일수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유전자는 엉망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참 이 환경이란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 유전자에 영향을 미치는 것 보니까, 그러니까 내이 외부적 환경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데, 내면의 환경을 결정하는 것이 뭐예요? 뜻이야. 뜻이야. 여튼 우리가 흔히 우리가 뭐 마음, 생각, 느낌 뭐 이런 거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 자, 그래서 참 그 그래서. 이 내면, 그래서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 네, 뜻에 반응한다. 이 뜻 중에 유전자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뜻은 무슨 뜻이게? 다 배웠잖아요. 진, 네? 그렇죠. 진실이죠. 선이죠. 악한 뜻을 내 마음에 품지 말라, 이 말이야. 그러면 나는 내 유전자는 꺼지는 거예요. 자, 선, 미, 아름다움. 이것을 다 합한 것이 무엇이다? 사랑이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그래서 이것이, 이 뜻이 바로 이것을, 이 모든 것이 바로 무엇이다? 예? 바로 생기다. 그러면 이 생기를 막는 것은 뭐, 무슨 뜻일까? 진실에서 오는 생기를 막는 거는 뭐예요? 거짓이지, 거짓. 아, 그 녀석이 나를 속였구나. 거짓말했구나. 유전자 꺼져 안 꺼져요? 꺼져버리는 거예요. 거짓. 그 다음에, 아, 그 자식이 착한 줄 알았더니 뭐예요? 그렇게 악할 수가 없네. 선의 반대. 아, 악하면 생기가 막히는 거죠. 생기가 막히면 유전자가 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예. 네. 아름다움의 반대는 뭐예요? 아름다움의 반대는 아드메치라고 그래. 아드메치가 뭐예요? 예. 네. 그, 치사하고, 더럽고, 메스꼽고. 그, 여러분, 이게 치사하고, 더럽고, 나 참 더러워서. 그러면서 그 따라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더러워서 죽겠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맨날 그런 그 구렁텅이에서 살면 더럽고 치사하고 메스껍고 말이야. 그래서 참 이 한 나라의 분위기도 국민들의 건강이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참 그러니까 막 그래서 건강에 중요한 것은 뭘까? 가정이야. 가정 안에 어떻게 사랑이 있어야 돼. 뭐 정 가정은 결국 그러니까 이제 가정 그 식구 간에도 사랑이 있다면 내 유전자는 아주 좋은 상태에 있을 수 있어. 근데 이제 가정보다 좀 가정이 축소되면 뭐밖에 안 남아요? 부부밖에 안 남아. 그렇죠. 근데 부부 사이가 나쁘면 네, 유전자는 이 집 부부는 참 좋은 것 같아 사이가. 그렇죠. 네. 사모님의 눈길을 보니까 우리 부부는 행복해요. 그런 것 같아. 예, 예. 부부 사이가 행복하려면 부인이 많은 것을 남편의 많은 문제점을 어떻게 이해해주고 받아들여야 돼. 그리고 많은 잘못을 용서하고. 그렇게 용서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무조건적 사랑이 필요해. 그렇죠. 조건적으로도 용서할 수 있어. 당신이 목걸이를 사준다면은 용서하지. 그거는 아름다워야 아름다워요. 아름답지 않아. 치사해. 예. 용서하려면 뭐예요? 싹 용서해. 조건 없이. 치사하게. 무슨, 그 용서에다가 조건을 붙여. 그래서 우리가 하는 그런 조건적 사랑은 치사한 거야. 아름답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생기가 없어. 그래서 정말 무조건적 사랑을 하면 내 마음속이 뭐예요? 아름다워져. 진실해져. 선해져. 자, 그래서 더러움. 아름다움의 반대는 더러움. 그래서, 우리의, 그, 우리가 어떤, 이런 뜻을 마음속에 품었느냐, 아니면 이런 뜻을 품었느냐, 이런 더럽고, 반대 쪽에 품었느냐. 그래서, 이런 진선미, 무조건적 사랑의 뜻을 품으면, 이 진 속에도 생기가 있고, 선 속에도 생기가 있고, 미 속에도 생기가 있고, 사랑 속에도 생기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생기를 받게 된다. 그러나, 이 거짓 악 더러움을 내 마음에다가 품고 있으면, 저 부정적인 생각을 품고 있으면 생기를 어떻게 막아. 막으니까, 생기를 막으니까 나는 죽을 지경이지. 그러니까 기가 막혀 죽겠다라고 그런다. 그래서 우리를 죽이는 기. 그것을 뭐예요? 사망.
사기. 그래서 생기와 사기 사이에서 우리는 항상 무엇을 선택해야 된다? 생기를 선택해야 된다. 그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유전자는 이 뜻에 환경에 반응하고 결국 뜻에 반응한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마음속에 정리를 해서 선택을 하셔야 된다 이거죠. 자, 그런데 이 어떻게 유전자는 물질로 구성된 화학 물질이에요. 그 물질 이름이 핵산입니다. 그래서 그 핵산이라는 말을 영어로 해서 DNA라고 그래요. 그래서 유전자를 DNA라고 그러는데 DNA는 물질 이름이에요. 화학 물질 이름이에요. 어떻게 마음이 곧 무엇을 지배하고 있구나? 물질을 지배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DNA는 이 유전자라는 것은 이 DNA들이 합쳐서 이런 모양을 갖춘 물질이다. 그 요것들이 희한하게 그 생기를 받으면 켜지고 아니면 꺼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참 놀랍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몸을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 어떤 과학적인 원리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물질을 지배하는 에너지. 자, 여러분 핸드폰이 있다. 핸드폰은 물질이에요. 그렇죠? 그거를 뭐가 지배하고 있어요? 전기라는 에너지가 지배하고 있잖아. 그렇죠? 전기 없으면 이거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도 물질이에요. 그 물질 중에 제일 중요한 물질이 유전자라는 물질인데, 우리 세포 속에서 유전자 없애버리면 다 죽어버려.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 세포가 살아있는 거예요. 세포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고 있고 살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유전자가 핵심이야. 그런데 유전자가 있어도 그 유전자에 뭐가 들어와야만 돼? 생기가 들어와야만 돼. 예. 네. 그래서 내가 생기를 유전자에 받고 살 것이냐, 아니면 무엇을? 이 사기를 받고 살 것이냐. 이것이 나의 선택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나의 선택. 그래서 우리가 환경도 선택해야 돼. 그렇죠? 외부적 환경도 좋은 환경으로 선택해야 되고, 내면적. 그런데 이 내면적 환경이 너무너무 확실하게 좋으면 나쁜 외부적 환경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외부적 환경일지라도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그만큼 환경의 영향을 유전자가 받지만, 어떤 환경이 유전자에 더 강력한 영향을 끼친다? 내면적 환경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번, 그러니까 선택에 따라서 유전자는 변한다는 말이 맞아요. 그거는 이상구 박사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과학자들이 과학적으로 유전자를 연구해 보고 난 다음에 과학적인 결론을 낸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뉴스타트를 하는 이상구 박사의 이론 이 아니야. 그렇게
과학적으로 그렇게 증명이 됐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중요하게 유전자에 대한 이러한 중요한 사실들이 우리 의학계에 알려지지가 않았어요. 이게 다 알려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 유전자는 환경에 따라서 변하는데 결국 이 환경은 외부적 환경과 내면적 환경으로 나뉘는데 우리가 어떤 환경을 선택할 것인가는 우리의 뭐예요? 선택에 달렸다. 우리가 옳은 선택을 하면 생기를 받게 되고 그 생기가 유전자를 회복시켜서 모든 질병은 회복되게 되었다. 이거는 의학적 결론이에요. 아시겠죠? 이상구 박사의 개인적인 주장이 아니야. 근데 이런 얘기를 병원서 의사 선생님들이 환자분들에게 해줘야 안 해줘요? 이거를 왜 안 해주느냐? 모른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연구해서 이런 결론을 낸 그 과학이 바로 새로운 과학, New Science, 뭐라고 부르는 Epigenetics라는 것은 유전자학입니다. 유전자학. Epi라는 말은 뭐냐면 후라는 말입니다. 후 유전자의학. 그래서 옛날에 제가 이과 대학에서 배웠던 유전자의학은 이겁니다. 유전자학인데 이 유전자학은 우리가 어떻게 배웠냐면 모든 유전자는 선천적으로 결정된다. 일단 유전자를 타고 났으면 후천적으로는 유전자는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도 의학계의 상태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유전자가 변한다는 그 개념이 확실히 박혀져 있지도 않아요. 네. 그리고 그 유전자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에너지, 힘, 생기라는 것이 존재한다. 이것도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전자를 변화시킬 수 모든 질병은 유전자에 변질려서 온다는 것은 의사들이 아는데 그게 왜 변질이 됐으며 그래서 그 변질된 유전자는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를 어떻게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치료로 돌아가야 돼? 증세치료로 돌아가요. 그래서 아직도 증세치료만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현대의학이 이런 유전자는 우리 이 외부적 내면적 환경에 따라서 변하니까 내가 어떤 암에 걸렸다, 어떤 질병에 걸렸다면 이게 그 내면의 환경이 어떤 환경인지 그게 문제다. 외부적 환경도 그렇고 이제 이렇게 따라서 얘기를 하면 그런 증세 치료만 하고 있지는 않겠죠. 그런데 지금 현대 의학은 이제 이런 지금은 이제 여기 이 유전자 의학은 선천적으로 결정된다. 는 선천성 유전자학이었어요. 그래서 선천성 유전자학은 이제 한물 가버렸습니다. 그게 물리학처럼 뉴턴의 물리학은 이제
함물 뭐요? 가버렸어. 그래서 무슨 물리학? 상대성 이론이 나오고 양자 역학이 나오고 해서 이제는 뉴턴 물리학 가지고는 아주 표면적인 이해 설명밖에 못하고 더 복잡한 물리적 상황은 새로운 물리학, 새롭게 물리학이 등장한 거예요. 그것처럼 유전자 의학도 새로운 유전자 의학. 에피는 후성입니다. 옛날 유전자학은 선천성 유전자학. 새로 나온 유전자학은 후천성 유전자학. 무엇을 주장하는 거냐? 유전자는 선천적으로도 물론 결정되지만, 선천적인 영향을 확실하게 받긴 받지만, 선천적으로 영향을 받은 것도 후천적으로 변할 수 있다. 환경과, 그렇죠. 우리 외부적, 내면적 환경의 선택을 따라서 변할 수 있다. 이래서 이거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유전자이기, 바로 이 후성 유전자야. 그래서 후천성, 선천성 할 때, 천자를 빼고 그냥 후성 유전자 의학이다. 그렇게 했어요. 그 사실 우리는 이 후성 유전자 의학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현대 의학은 아직도 뭐예요? 선천성 유전자에 머물러 있고, 물리학으로 치면 뉴턴 물리학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만약 현대의학이 이런 것을 다 받아들이면 어떻게 변할까? 의학이. 모든 병원들이 뉴 스타트 센터가 돼. 알겠죠?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뉴 스타트라는 것이 무슨 현대의학에 뒤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는 현대의학보다 훨씬 더 어떻게 앞장서 가는. 그러니까 그것은 현대의학은 어디까지나 아직도 인간적 과학적 차원이야. 근데 뉴 스타트는 배우고 보니까 그게 어디 차원이야? 초자연적 차원이야. 초인간적 차원. 그 차원에 있는 의학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시, 그리고 유전자 자체도 어떻게 글자이고, 그 글자이기 때문에 유전자도 뜻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진 내 유전자에 내 뜻이 미칠 수도 있다. 이게 나쁜 쪽으로 미칠 수도 있고, 좋은 쪽으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우리가, 자,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는 것을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확실하게, 이게 확실하게 여러분 알아야 여러분의 마음 속에 어떤 나쁜 뜻이 들어왔다. 부정적인 생각이 떠올랐다. 그럴 때, 이것도 내가 내 유전자를 끄고 있구나. 이래서 그거를 차단하고, 그거를 방어하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뉴 스타트인데. 그러면, 이게, 그래서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과학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이 생물학에 조건 반사라는 반사가 있습니다. 러시아 유명한 과학자 파블로 박사라는 박사가 조건 반사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러분 레몬 먹어봤어요? 레몬? 그럼 벌써 여러분 입에 뭐가 고여요? 침이 고여요. 그 말 한마디. 레몬이라는 말 한마디예요. 먹어본 사람은, 안 먹어본 사람은 침 안 고여요. 레몬, 그럼 침이 막 고여요. 그런데 레몬이 들어가서 내가 먹어봤기 때문에, 와, 레몬 정말 쉬워. 막, 침이 나와. 그것이 즉각적인 반응을 합니다. 왜 레몬을 내가 먹었습니까? 근데 레몬을 먹기 전에는 레몬이 어떤 맛인지를, 뭐예요? 몰랐을 때는, 레몬을 봐도 침이 안 나오고 그렇지만, 레몬을 한번 먹어보고, 으시다! 한 사람들은, 그 다음날 레몬을 쳐다만 봐도, 어떻게? 침이 나와요. 그런 걸 조건 반사를 그래요. 그래서 나의 그 경험, 나의 느낌, 그 느낌을 내가 체험을 해서 안다. 그래서, 자. 레몬이 내 입에 들어가서 침이 나온다는 것은 그 이해를 할 수가 있어. 그런데 레몬이라는 말만 듣고 침이 나온다는 것은 그것은 침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레몬에 반응한 건 아니야. 그 레몬 속에 들어있는 그 강한 신맛을 내는 산성물질에 반응한 것은 아니야. 물질적인 반응은 아니고 그냥 내가 레몬이라고 할 때 레몬이라는 뭐예요? 생각에 반응한 거예요. 그렇게 유전자는 생각에도 반응한다. 뜻에도 반응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유전자는 확실히 뜻에 반응. 그러니까 뜻에 반응하려면 그게 무슨 뜻인 줄을 어떻게 알아야 돼. 모르면 반응 안 해. 그래서 여러분의 유전자가 다시 켜지고 회복이 되려면은 그 좋은 뜻이 그게 진선미 그 무조건적 사랑인데 그 무조건적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얼마나 진실한 것인가? 얼마나 선한 것인가. 이거를 알면 여러분이 그 무조건적 사랑을 2부 세미나는 무조건적 사랑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정말 그 무조건적 사랑을 깊이 깊이 느낄 수 있도록 이제 해드리는 것이 2부 세미나인데.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이제, 알면, 그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은 뜻일 뿐이야. 그렇죠? 그 좋은 뜻이야. 그러면,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진선미를 느낄 때마다, 꽃이 참 이쁘다. 그럴 때마다 유전자는 어떻게 팍팍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옛날에 이 꽃을 보면 신경질이 났어요. 신경질이 났어. 왜 신경질이 났냐? 이 왜 이렇게 이쁘지 이거? 아니 이렇게 이쁘려면 아무렇게나 해가지고는 이렇게 이쁘지를 않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뭔가 이거는요, 여러분 꽃 가만 보세요. 이게 막 희한하게 생겼다고. 아무렇게나 해서 이런 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누군가가 아주 신경을 써서 디자인을 해서 이런 꽃이 나왔다. 그래서요,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봤어. 꽃의 모양, 색깔, 이런 것들이 다 유전, 이 유전자에 어떻게 다 기록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전자를 받은 새끼 화초들은 부모 모양하고 뭐예요? 똑같아. 왜? 그 디자인, 기록된, 유전자에 기록되어 있는 디자인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야. 그러니까 누군가가 우리들에게, 우리 인간들에게, 이 이쁜 거를 보여주고 싶은 마음으로 어떻게 디자인을 한 거야. 여러분. 엄마가 아기를 낳으면,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 아름다운 게 있다면, 아기들의 웃음입니다. 그렇죠? 네, 아기들이 태어나서, 웃을 일도 없는데 혼자서 웃어요, 아기들. 그렇죠? 잠잠해서도. 그 웃는 그 얼굴이야말로 정말 천사들 같다. 그걸 보면 우리들의 유전자 켜져 안 켜져? 하, 막 이뻐 죽겠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저는 옛날에 꽃을 보면 이야 너무 이쁘다 이런 생각보다 제가 신경질이 났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런 꽃을 보면 내가 없다고 우기는 하나님이 진짜 있는 것 같아. 근데 나는 그 하나님이란 존재가 있는 것이 싫다니까. 그래서 신경질이 났다고요. 왜 이렇게 이쁜 꽃을 보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내가 뭐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요즘은 이제 정반대가 됐어. 그래서 그 엄마가 또,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엄마는 아기한테 또 웃기고 싶어. 그렇죠? 왜, 아기가 엄마가 아기를 웃길 때 어떻게 합니까? 까꿍! 해. 까꿍! 하면, 까꿍! 그때 아기 유전자가 어떻게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꽃을 보면 그냥 이제 지나갈 수가 없어. 보면 상구야 나 좀 봐. 그런 것 같아. 그런 아름다운 뜻을 부여하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꽃이네. 난이야 저거. 저거는 싸구려야. 제발 이러지 말라 이 말이야. 꽃이고 싸구려든 안 싸구려든 안 이쁜 게 없잖아요. 그 꽃 하나 하나를 전부 이 창조주, 이 유전자라는 글자를 만든 창조주가 디자인한 거야. 왜? 어떻게 하려고? 내 유전자를 켜주려고. 그렇죠. 예. 네. 네. 그러니까, 네. 엄마가 아기를 보고 깍꿍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웃기게, 예. 네. 웃기는 꽃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 꽃도면 정말, 아, 여러분, 예. 네. 네. 온갖 참 그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자
그래서 그 여러분 이제 조건 반사로 돌아가서 그래서 우리가 그 파블로 박사가 개를 데리고 와서 실험을 했어요. 개. 이제 그 맛있는 걸 갖다 놓고 개한테 땡 하고 종을 쳤어. 종을 치니까 개가 이 땡 소리가 무슨 뜻인지 몰라. 왜 종을 치지? 나한테. 그래서 개가 멍청하게 무슨 뜻이? 무슨 뜻인지 모르면 개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 개 있죠, 지금. 저게 이제 진돗개인데, 저게는 뉴스타트 개예요. 진돗개는 좀 까칠까칠한 개예요. 그렇죠? 아무나 안 좋아해. 아무나 안 좋아해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이 아 이쁘다 그러고 어떻게 만지려면 진돗개들은 싫어해요. 그런데 우리 저 개는 이름이 사랑이에요. 사랑인데 모든 사람을 다 좋아해. 그리고 무슨 믿음이 있느냐면 모든 사람은 나를 좋아한다. 라고 믿어요. 그 어릴 때부터 새끼 때부터 거기 지금 9개월, 10개월 됐구나. 예. 근데 여기는 항상 사람이 북적북적 하면서 이제 다 뭐를 배워서 배운 사람들이에요. 사랑이 최고다. 라는 것을 배워가지고 다, 아, 이쁘다. 그러니까 뭐, 얘는 자기 만지는 거 전혀, 괜찮아. 그래서, 그리고 얼마나 순한지 몰라. 신경질 내는 법이 없어요. 저보다 훨씬 나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걔가, 왜 종을 치긴 쳐? 왜 종을 치냐? 근데, 이제, 똥, 땡 치고는 맛있는 거. 또 땡 치고 마시는 거죠. 그럼 한 서너 번 하면 걔가 어떻게? 아, 땡 종소 종을 친다는 것은 나한테 맛있는 간식을 주겠다는 뭐가 있구나? 뜻이 있구나. 뜻이 있는 소리구나. 자, 그 다음에 이제 첫날 그렇게 하고 둘째 날 개를 다시 데려왔습니다. 아, 그랬더니 개가 어떻게 하게? 꼬랑지를 막 흔들면서 뭐를 보고 꼬랑지를 흔들어? 종을 보고 꼬랑지를 흔드는 거야. 빨리 종 치라는 거야. 그러면서 벌써 입에 뭐가 고여? 침이 고여. 그러니까 그 종 치면 나를 데리고 왔으니까 지금 종 칠 것이고 종 치면 어떻게 맛있는 걸 준다. 그 생각에 그 침 생산하는 유전자가 켜지는 거. 그 침이 질질 나는 거. 예. 그만큼 유전자는 예민하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틀, 3일 딱 하고 나니까 이제는 이제는 여러분 종만 들어도 어떻게? 네. 꼬랑지를 막 쳐요. 그러니까 엔돌핀 유전자도 나오고 소화물질 생산하는 유전자도 켜지고 모든 유전자들이 다 켜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어느 날 한 나흘째 되는 날, 파블로 박사가 이제 종을 들고 치려고 하니까 걔는 막 저도 빨리 치고 빨리 달래는 거야. 그런데 땡 치고 종을 놓고 그냥 나가버렸어.
갑자기 켜졌던 유전자가 뭐예요? 팍 꺼지는. 이게 뭐야 이거? 뭐야? 이런 순간을 억장이 무너진다 그래. 이게 뭐야 이게? 가만 놔두세요. 가만 놔두세요. 자, 그래서 그 억장이 무너져 버려. 이게 뭐야 이게? 자기 이때까지 꼬리 흔들고 침 흘렸던 건 뭐요? 웃기게 돼 버렸어. 배신당했어. 그래서 이 배신이란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심각한 유전자 상의 타격을 줍니다. 자, 이 배신은 정말 배신당했다. 이 배신은 한순간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걸 당하고 나면 그게 뭐예요? 두고 내 유전자를 끈단 말이에요. 이걸 빨리 해결을 해야 돼. 그리고 이제 뭐 때때로 잘나고 불 거면 그 생각 또 나. 배신당한 생각. 그래서 이 유전자가 꺼지면서 건강에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많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날 바블로 박사가 또 왔어. 그 다음 날은 걔가 유전자가 팍 안 켜져. 켜질까 말까. 반신반의. 이제는 바블로 박사가 왔으면 이 바블로 박사님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종을 치고 맛있는 거 반드시 주시는 분이야 라는 뭐가 깨진 거예요? 믿음이 깨진 거예요. 신뢰가 깨진 거예요. 신뢰. 그래서 뉴스타트 맨 마지막에 신뢰야. 신뢰가 무너지면 유전자가 반응이 안 돼. 그래서 걔가 꼬랑지를 이때까지는 흔들었는데 이제는 흔들똥 말똥 반신반의. 그래서 믿음이 깨지면은 유전자도 켜질똥 말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강의를 잘 들으시고, 이 강의는 정말 확실한 진실이야. 라는 그 신뢰가 여러분 확실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뉴스타트를 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확실한 신뢰심을 드리지 못하면 뉴스타트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손해 본 게 많았어. 뭐냐 하면 여러분 제가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했단 말이에요. 그 유명하면은 다 어디서 찾아요. 유명 김연아가 유명하면 어떻게 돈 벌어요? 광고 수입이야. 저도 광고하자고, 예. 네. 한 건당 5억 준다고 그랬어. 한 건당. 그게 또 급수가 있더라고요. 그 제 급수는 특A. 그 당시에 특A급은 5억이다 그랬어. 그 돈, 그거 다, 요청하는 대로 다 했으면 아마 이 센터가 삐까뻔쩍한 이제 건물이 됐을 거예요. 근데 그거 다 거절했습니다. 왜 거절했냐? 제가 광고하고 싶은 것은 뭐를 광고하고 싶었게? 생기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그거 광고해달라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전부 뭐예요? 역시 예? 정관장 일에 싸면 이상구 박사가 나와가지고 예? 이 뉴스타트가 될 거예요, 안 될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상구 박사 뭐 텔레비에 나와서는 뭐 역시 뭐 무슨 산삼 엑기스 뭐 역시 뭐 누구 박사. 그래가지고 뭐 건강식품을 만들어내가지고 그거를 이상구 박사 생식이라고 하자. 그 이름만 빌려주신다면 수입에 뭐 25% 30%는 주겠다.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맨날 안방에 앉아가지고 아, 저 이상구 박사 돈방석에 앉았겠다. 그렇죠. 결국은 뭐 때문에 뉴스타트를 한다? 돈 때문에 한다. 라는 인식이 안 바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일체 사요. 그리고 지금도 무슨 광고해야 안 해요? 광고 없어. 응. 텔레비에 뭐, 설악산 뉴스타트로 오세요. 뭐 이런 거 안 하잖아요. 네. 네.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억장이 한번 배신을 한번 당하면 내 유전자가 전반적으로 꺼져가지고 이 유전자를 꺼진 유전자를 다시 회복하기는 뭐예요? 아, 보통 일이 아니에요. 뉴스타트에 와서 이런 강의를 듣고 아 그렇구나. 이거를 알아야만 이게 내가 이제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그래. 내가 더 이상 배신을 당해서 내 유전자 꺼진 것도 꺼진 거지만 더 이상 내가 그 배신자를 미워하고 분노하고 그래서 더 이상 이 유전자 꺼진 상태를 계속하지 할 수는 없다. 지금부터는 내가 왜 누구든지 배신자는 미워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러나 이 사회적으로는 배신자를 미워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을 다 하고 있을지는 몰라도 그래도 나의 무엇을 위해서? 나의 유전자를 위해서는 그게 옳지 않는 일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나의 유전자를 잘 보호하는 것이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내 유전자를 보호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배신자, 그 원수도 어떻게 용서해야 되는 거야. 아시죠? 이것이 진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새로운 진리 이를 추구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아주 놀라운 입장에 서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암 걸린 것도 그렇죠. 이 새로운 진리, 이것이 정말 옳은 것이다. 라는 것을 정말 내 마음에 아무런 그 저항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이것을 복이다. 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는 이 얘기를 이렇게 대충 이제 개념적으로는 확실해졌죠. 그런데 다음 시간에는 이게 유전자가 뜻에 반응한다는 것을 이제는 과학적으로 이제 설명할 거예요.
지금 뭐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도 뭐 과학적이긴 하지만 대충 이거는 뜻. 그 어떻게 뜻이 우리의 마음속으로 들어오면 그게 어떻게 유전자까지 전달이 되느냐. 그 과학적인 과정. 그거까지 여러분이 이제 탁 알게 되시면, 이야, 정말,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선한 인간이든 악한 인간이든 그것에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의 진리를 깨닫고 그 사랑이 바로 우리에게 생기라는 것을 깨닫고 그 생기를 선택해서 여러분이 낳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시겠죠? 절대로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내가 이렇게 암에 걸렸을까? 하나님도 참 이상하다. 저 처녀는 나보다 더 나쁜 년인데도 멀쩡하게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유치한 생각에서 벗어나서 이게 더 차원 높은 생각을 가지시고 그 차원에서 여러분 놀라운 그 초자연적인 사랑,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은 초인간적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의 차원에서 여러분의 유전자는 확실하게 회복될 수 있습니다. 자.